자, 그러면 오늘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 해외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 WM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서초 WM 제가 또 얼마 전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어떠셨나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럭셔리하진 않더군요. 거기에 또 철학이 있었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네. 보통 이제 PB 센터다 뭐 이런, 예전에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으니까 그런 데 가면 굉장히 그 멋진 어떤 앤티크한 가구에 또 아주 뭐 비싼 스피커 뭐 이런 거 좀 놓고 뭔가 이렇게 좀 우쭐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낄 줄 알았더니 네.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하고 별로 이렇게 돈은 안 들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좀 들었습니다. 너무 스포일러를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계신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뵙고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 주쯤 올라갈 주린이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글로벌 증시 먼저 중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중국부터 볼까요? 네. 요새 좀 희한하게 우리 증시랑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중국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네. 중국 증시 뭐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세 나타났고요. 네. 아주 반가운 기술주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좀 어려웠는데 네. 오늘 이제 반도체를 필두로 기술주들이 좀 반등이 있었어요. 지수별로 좀 보면 상해종합지수는 0.61% 올랐고요. 심천성분지수도 0.79% 올랐습니다. 네. 창업한지수 1.7% 올랐으니까 역시 기술주 좋았다는 게 유추가 되실 거고요. 다만 이제 항생지수가 0.83% 내렸어요. 네. 근데 항생지수 보시면 우리가 아는 플랫폼 기업들, 기술주들 다 올랐기 때문에 네. 종목만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항생지수가 내렸지? 저희 오늘 그 센터에서도 그런 얘기하시는 네네.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통주들, 금융주를 비롯해서 뭐 통신주 이런 큰 시가총액 큰 전통주들이 좀 내렸고요. 네. 그게 좀 원인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7월 말에 보면 항생 테크지수라는 게 생겨났어요. 발표가 항생 테크지수. 예, 예. 네. 그 뭐 알리바바부터 해서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디엔핑, 샤오미부터 해서 30개의 테크지수, 홍콩 그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네. 이런 것들 뭐 이제 동양의 나스닥을 꿈꾸는 네. 아주 원대한 포부로 항생 테크 지수가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추종한 ETF가 아직 없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홍콩 현지에서 내일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ETF에 좀 자금이 쏠릴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고 잠깐 빼놓은 거예요? 뭐 그렇게 유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또 그런 종목들을 선침해하기 위해서 네. 이런 종목들은 또 다 올랐거든요. 네. 이런 요 테크주들이 뭐 그렇게도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 그 알리바바나 네. 샤오미가 그 항생지수에 편입이 되는 게 9월 7일이라서 9월 7일. 예, 9월 7일 전까지는 얘네가 오르고 전통주가 내리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지수에 좀 괴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래대금은 뭐 이제 본토 기준으로 보면 이제 8,082억 위안으로 좀 많이 줄었어요. 이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야 좀 좋은 건데 이런 네. 것 좀 아쉬웠고요. 후성강통도 한 10.05억 위안 좀 위출이 있었습니다. 10억 위안의 예, 유출?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예. 그 본토 시장에서. 근데 보면 전일하고는 좀 다르게 심천 쪽은 매수를 했고 네. 좀 그 상해 쪽에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좀 좋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술주 좀 전반적인 저가 매수가 나타난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가 매수? 이게 이제 떨어져 있으면 주식이 싸잖아요. 아,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 전에? 좀 조정을 꽤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저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좀 조정의 끝인지 좀 반등의 시작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좀 그러길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기술주 중에서 이제 또 다른 분야 보면은 이제 CATL 많이들 요새 관심 가지시는 배터리 회사. 네. 네. 이게 또 그 보면 화재가 뭐 연이어 났다는 소식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LG화학이랑 우리 SDI 이제 올라갔다고도 어제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요. 네. 뭐 어제도 CATL 한 2.76% 내리긴 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오늘 5.43%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도 오늘 배터리 업체 좋았잖아요. 이거는 네. 결국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좀 같이 같이 이제 손잡고 가는 그런 업종이 아닌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대형주 중에 좀 급등한 종목이 있는데 대륙의 실수하면 뭐죠? 샤오미. 샤오미죠.
샤오미가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11.43%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이제 뭐 실적 발표를 이제 해서 그 네. 뭐 실적이 잘 나왔어요. 매출이 2분기에도 이제 플러스 성장 한 네. 3.1%, 상반기 누적도 한 7.9% 플러스 성장을 했는데 그 2분기 스마트폰 판매가 일단 주력이 스마트폰이잖아요, 샤오미가. 네네. 한 1.2%만 줄었어요. 근데 글로벌 하게는 글로벌 전체 스마트폰 시장은 18% 줄었거든요. 네. 참 2분기 좀 스마트폰 팔기 좀 어려운 환경이었으니까. 근데 굉장히 선방을 했다. 이게 그러면서요. 샤오미가 글로벌 점유율이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글로벌로? 예, 글로벌로. 3위? 4위요. 4위요? 예, 예. 1위가 뭐 애플 삼성? 그 화웨이랑 삼성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고요. 아, 1, 2위를 예, 3등이 애플인데 대수 기준이군요. 대수 기준으로 예, 예 그렇죠. 대수 기준으로 이제 그 판매 기준이랑 좀 다른데 이제 예. 애플이 3위이고 예. 이제 4위가 샤오미예요. 샤오미가 됐어요. 오포 비보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넘고 샤오미가 2분기 기준으로 한 10.1% 마켓셰어를 기록했는데요. 네. 샤오미 하면 우리가 보통 어디서만 쓴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샤오미 예 중국 동남아 쪽 아닙니까? 막 근데 보면 이제 유럽에서 3위를 기록을 했어요. 2분기에 뭐 판매량이 급증을 해서 유럽에서 3위, 그래요? 브라질에서 또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샤오미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대륙의 실수누가 맞나 봅니다. 그래서 샤오미. 예.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화웨이 제재 들어오면서 화웨이가 어쨌든 그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스마트폰의 두뇌에 한양한 칩을 만들지 못하면 네. 휴대폰을 생산하는데 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네네네. 그러면은 어쨌든 중국에서도 압도적인 일이거든요. 중국 그 2분기 좀 점유율 말씀드리면 중국만 네. 화웨이가 46%예요. 점유율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오히려 30%대에서 더 늘었어요. 왜냐하면 애국 예, 그렇죠. 애국 애국심이죠. 예. 거기다가 이제 비보랑 오포가 이제 16% 15%로 2등이고 예. 애플이 9%. 이제 샤오미는 사실 중국에서는 5등이에요. 애플에 이어서 그리고 삼성은 좀 그 아덜스라고 해서 기타 등등에 좀 포함이 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이제 화웨이가 제재를 해서 만약 스마트폰을 좀 차질이 생기면. 네. 뭐 사실 삼성도 기대를 하고 있고 애플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줬듯이 중국인들의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렇네. 오포 비보 좀 샤오미 쪽으로 그 점유율이 늘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화웨이 제재 수혜주로도 많이들 봤었고 그리고 이제 보면 글로벌 점유율 이제 2021년에는 3위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런 포부를 좀 밝힌 것 같아요. 근데 요 그 이제 샤오미 주가를 쭉 보니까요. 네. 2018년 이제 7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2018년 7월. 예, 그때 이제 뭐 상장하자마자 한 15, 16에서 올라서 한 22.2달러 정도까지 올랐는데 네. 그 이후로 되게 어려웠어요. 샤오미가? 예, 그래서 올 3월에 9.2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제 홍콩 달러 기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21.35달러로 오늘 종가를 마감을 했고요. 상장할 때 좀 좋았을 때 그가 그 겨우 이제 회복했네요. 이제 온 건데. 근데 이제 너무 잊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주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다시 그 수준에 와서 이걸 넘어설지 새로운 영역 그 본인의 이제 힘겨웠던 그 과거를 넘어설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샤오미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그 보조 배터리, 네, 요건 이제 제가 샤오미 거 쓰고 있고 체중계, 네. 체중계 아마 샤오미 게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스마트폰이 글로벌로 꽤 성적이 그러니까 걸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안 쓰다 보니까 네.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소식들이 뭐 있습니까? 이게 테크주들 좋았는데 사실 소비주들은 요새 계속 좋거든요. 그때 백주도 네.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네. 해천미엽이라고 하고는 대표 음식료주가 있습니다. 해천미엽. 해천미엽? 예, 해천미엽이라고 아, 미엽? 하는데. 예, 해천미엽. 아, 나 해천미엽인 예, 줄 알고. 이게 이제 오늘도 6.41% 올랐는데 네.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기대감이 좀 있나 봐요. 뭐 하는 회사예요? 이 간장하고 굴소스 만드는 회사인데. 굴소스? 예, 간장. 원래 이제 주력은 간장인데. 근데 시가총이 이제 100조 원을 넘어섰어요. 네네네. 엄청 크죠. 근데 그 간장, 이 중국이 되게 재밌는 게. 네. 간장의 점유율이 이게 압도적 1등인데 한 20% 좀 그 정도 되거든요. 이 회사가. 예.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간장 한 3개사가 거의 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신송. 아닌가? 그렇죠. 뭐 샘표. 샘표. 예,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사가 다 점유하고 있는데 중국은 네.
이 회사 포함해서 상위 5개사의 점유율을 합쳐도 한 35% 정도밖에 안 돼요. 아,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군요. 왜냐면 이제 각 지역별로 자기네만의 그런 간장도 너무 너무 난립해 있고 네. 또 아주 시골로 가면 아직도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네. 많으실 거고 네, 네, 네. 굉장히 난립해 있는데 이게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그 뭐 난립해 있던 그런 간장류에서 검증된 이 대표 간장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굴소스는 거의 50% 정도까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우리도 꼭 저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면 저 어릴 때는 사실 고추장, 된장, 간장 다 집에서 만들어 먹었죠. 만들어 먹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말씀하신 뭐 샘표라든지 아니면 뭐 청정원 고추장 이런 걸 이제 하나씩 네. 먹기 시작한 건데 이제는 사실 집에서 해 먹는 분들이 뭐 거의 없으시고 네. 그 어딥니까 그 무슨 마봉님 떡볶이 거기도 다 저 순창 고추장 이런 거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도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니까 그런 거 한번 좀 투자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업체가요. 실적 증가율이 코로나 이전에는 20에서 뭐 40 많이 나오면 50%까지 네? 항상 이렇게 실적을 증대시켜 오고 있어요. 무서운 회사죠.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한 회사입니다. 근데 차트 보면 어질어질합니다. 올해만 2배 올랐고 한 5년간 10배 올랐거든요. 좀 어질어질한 하지만 관심은 좀 항상 갖고 계셔야 되는 대표 소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어질어질하다는 게 너무 높이 올라와 있어서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갖고 지금... 계신 분들 부럽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 채팅창에도 보니까 500% 이거 해천미업으로 드셨다는 분이 그러니까 너무 부럽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네 이제, 유럽으로 갈까요? 네 유럽 좀 볼까요? 네. 유럽이요 어제 오늘 먼저 말씀드리면 약간 소폭 하락 예상되네요. 뭐 닥스 0.18% 하락, 영국 FTSE 뭐 그냥 0.02% 하락. 네. 그다음에 프랑스 0.25% 하락, 유로스탁스도 0.3% 하락인데요. 어제는 사실 좀 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상승 마감을 했고 이게 이제 잭슨홀 기대감도 있었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제 경기 부양 책을 이제 또 발표를 하고 아니면 예고를 하면서 네. 이게 좀 기대감이 있었어요. 뭐 독일은 이제 경기 부양 패키지를 연장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네. 프랑스는 이제 9월 3일 날 대규모 경기 회복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호재로 반응했는데 네. 오늘은 또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 발언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서 좀 네.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좀 나옵니까 아니면 다 끝나고 나서? 그 지금 10시 10분으로 예고가 돼 있거든요. 우리 네. 시간으로. 아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 그렇게 예고가 돼 있고. 그게 생중계를 해요.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 그 채널로 생중계가 예고돼 있는데 그거 보지 마시고 일단 한 프로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제가 저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여러분께 네. 통역을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네. 뭐 장호석 본부장님께 좀 짐으로 남겨드리고 네, 네, 10시 네. 10분이니까 딱 장호석 본부장님 하실 때네. 네. 네, 그때 좋습니다. 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바로 미국도 좀 같이 보면요. 네네네. 미국 선물도 눈치 보기예요. 지금 네. 보면 다우존스 한 0.16% 내리고 있고요. 선물로 나스닥이 한 0.19% 내리고 S&P도 0.19% 이렇게 조금 소폭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도대체 어제 좀 과도하게 기대감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어제 특히 이제 뭐 뉴스3에서도 김 프로님 말씀해 주셨듯이 네. 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에스터 조지께서 그 예, 총재께서 이제 군부를 좀 띄웠죠. 아, 원래는 맵하셨던 분인 거죠. 네. 이분이. 예. 근데 군부를 띄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평균 목표제 나올 네. 거냐. 지금 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근데 김유진 위원님 아까 저녁 방송에서도 네네네. 서프라이즈는 없지 않겠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를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사실. 이게 월가에서 지금 네. 언론 보도를 보면, 야 이거 5년 안에 금리의 인상 없다는 발언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좀 약간 설레발을 이제 떨고 있는데. 5년? 5년 지금부터 5년이요. 그럼 5년이면 좀 몇 년입니까? 5년 너무 길게 잡는 거 아닌가 이분들. 네, 지금부터 점도표 보면 2022년 말까지는 제로금리 유지가 뭐, 좀 예고돼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너무 앞서가면요, 네. 좀 줄라는 것도 좀 안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보면. 마치 이제 요 페드의 가장 정통한 이제 오경영 팀장님이 어떤 비유를 하냐면 네. 시장을 어린 아이에 그리고 네. 이제 페드를 부모님의 특히 어머니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냥 어린 아이 아니고 말썽꾸러기 어린 아이죠. 말썽꾸러기죠. 또 이렇게 또
그 쇼핑몰 가서 장난감 안 사주면 들어눕는. 근데 그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 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어린 아이가 그냥 통장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격이죠. 벌써부터 예? 저기 증여를 받으려고 앞서 나가는 시장은 확실히 진짜 기대보다 더 크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탐욕적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제 지표도 이제 9시 반에 나오는데요. 뭐 제가 9시 반이요? 예. 근데 항상 목요일에 나오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요. 네. 그리고 2분기 GDP 그 확정치가 나와요. 잠정치는 나왔어요. 이미 7월 말에 나와서 이게 -32.9가 나와서 이제 연율이라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네. 공개 확정치가 나오는데 9시 반이니까 제가 딱 갈 때쯤 나와서 이것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속보치 이것도 네. 장호석 본부장님께 좀 남겨놓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경제 지표 그 정도 나오고요. 최근에 어쨌든 테슬라 또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대항마들이죠.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또 요새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이게 니오라는 기업이 어제 14.57% 올랐고 그 전일에도 19% 올랐고요. 아무래도 미국장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네. 여러 이유를 제가 이제 스스로 논리를 세우면서 안 갔거든요. 네. 그 한편에는 또 그래도 여러분들 또 투자 다 하시는데 괜히 저가서 또 다 내릴까봐 일부러 네. 애써 참았는데 이제는 저도 못 참겠습니다. 아니 뭐 계속 무슨 뭐 4-5%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리오토라고 또 그 이제 신전기차 3인방 말씀드렸던 네. 한 종목인데 그건 어제 28.25%가 올랐어요. 28.25%? 예, 어제. 근데 오늘 시간에서는 좀 빠지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전기차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그 니오가 좀 궁금해서 봤는데 네. 뭐 저희 회사 이제 그 뭐 진현우 연구원이 이제 중국 전기차의 인뎁스 자료 한 90페이지짜리 만들었는데 그거를 제가 다 보진 못하고 니오만 살짝 보고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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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게 SUV, 전기 네. SUV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테슬라 모델 Y랑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배터리 교체형으로 만들었어요. 교체형? 예, 배터리를 갈아 낄 수 있게. 갈아 낀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쓰고 나서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바꾼다는 거야? 아니요. 매번 원하면 언제든지. 아, 매번 충전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배터리 하나 더 놓고 네. 저 핸드폰 교체형으로 쓰듯이 저 배터리 교체형처럼.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이 SUV급은 커서 원래 보조금이 안 나오는데 중국에서 배터리 교체형만 보조금을 준대요. 이게 니오를 좀 타겟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니오의 SUV만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그래요? 또 이게 그 교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또 비즈니스가 나오냐면 저도 그 리포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구독 경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배터리를 뺀 차를 사고요. 그럼 또 좀 차값도 싸지겠죠? 네. 배터리 없는 차를 사고 배터리는 월정액을 내면서 내가 원할 때마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체 스테이션이 많은 게 중요하겠죠. 올해 한 170개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네네. 뭐 가는데 3분에서 5분이면 간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지나가다가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게 충전기 꽂아놓고 슈퍼차저부터도 뭐 10분, 뭐 30분 이거 어떻게 기다리냐 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 가는 데는 3분에서 5분이면 이것만 충분히 갖춰주면 그리고 배터리 그냥 내가 구독 경제로 계속 빌렸으면 리스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좀 신선한 발상을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배터리를 굳이 이렇게 충전 오래 어쩔 수 없이 뭐 아무리 성능 좋아진다 한들 뭐 한 시간 걸릴 게 뭐 3분 이렇게는 안 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주유소 같은 그 배터리 교체소들이 있어서 거기서 딱 도착하면 바로 뭐 저 도미분들이 배터리 빼고 새 배터리 넣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아, 생각만 하셨네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네. 뭐 그런 업체를 또 관심 있게 보면 되니까요. 근데 네. 변동성은 확실히 좀 커서요. 네. 전기차 산업이 이제 주도 산업인 거를 이제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네, 뭐 페이스북 좀 어제 8.22% 올라가지고요. 페이스북이 또 300달러를 결국 또 터치 돌파를 했습니다. 네. 좀 근데 지각 상승이에요. 페이스북은 좀 지각 상승인데 네. 다른 테크주들에 비해서 이제 좀 늦게 올라온 건데. 근데 이게 최근에 페이스북에 쇼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아서 네.
지난번에도 뭐 나왔던 이제 저희 인터넷 담당하는 정영재 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좀 물어봤어요. 이게 쇼핑한다는데 정말 좋냐? 왜냐면은 이 쇼핑 기능이 우리나라 페이스북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이 안 잡혀가지고 전화를 물어봤는데 그런 얘기 따가더라고요. 쇼핑에서 당연히 페이스북도 좋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이 있대요. 뭐예요? 그게 이제 그 쇼피파이는 들어보셨죠? 알죠. 쇼피파이의 이제 경쟁 업체인 네. 그 빅커머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빅커머스? 예예. 예. 쇼피파이랑 거의 이제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경쟁 업체죠. 근데 사이즈는 좀 작아요. 근데 네. 그 기업이 어제 33.54% 오르고 그제는 36.9% 올랐어요. 간다네. 기다려. 근데 나스닥 뭐, 기다려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페이스북의 이제 쇼핑 모델은 그 쇼핑몰에 입점하게 해주는데 근데 네. 그거를 그럼 쇼핑몰을 구축하고 운영은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게 쇼피파이잖아요. 네. 그래서 쇼피파이랑 빅커머스하고 페이스북이 파트너십을 맺어요. 네. 쇼핑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쇼피파이도 호재인데 쇼피파이는 이제 워낙 사이즈가 크니까 네. 뭐 한 3, 4% 정도 좀 올라가는 걸 반응을 했고 빅커머스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크잖아요. 이거 네. 하면서 늘어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30%대의 상승을 이틀이나 좀 했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페이스북이 쇼핑을 어떻게 하냐면 이미 네. 샵스라고 해서 그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게를 다 만들어줬어요. 5월 달에. 만들어줬는데 네. 그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딱 첫 메뉴에서 3선 메뉴 버튼 누르시면은 네. 이런 탭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탭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그 코로나 뭐 긴급정보랑 뭐 채용정보 뭐 이런 것들 탭이 있는데 여기에 샵 네. 이라고 하는 이제 쇼핑을 아예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탭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원래는 페이스북이 그런 거잖아요. 쭉 내리다 보면은 쇼핑몰 하는 애께 하나 보이고 피드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아예 그걸 다 몰아서 쇼핑의 네.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구축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쇼핑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겠죠. 또 이런 기업들이 잘하는 결제도 예, 인스타그램은 이미 그걸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제 페이스북 거잖아요. 체크아웃이라는 이제 결제 플랫폼을 이제 공식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네. 그 페이스북 페이도 원래 있어요. 이제 그거를 또 활용하는 비즈니스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SNS에서 쇼핑을 하는 게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신 분 있는데 이미 그걸 성공 사례를 보여준 데가 있습니다. 그게 텐센트고요. 텐센트가 이제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으로 네. SNS에서 쇼핑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이미 성공 사례를 보여줘서 뭐 페이스북도 당연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1929년과 오늘의 공통점은 혹시 우리 장희성 본부장 29년이요? 네. 29년과 오늘의 공통점을 오늘의 공통점이요? 우리 장희성 선임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29년에 지금 정도면은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 아닙니까? 대공황이랍니다. 저도 지금 대공황이에요. 대공황이 오기 전에 엄청 올랐었거든요. 저 지금 대공황입니다. 아니 여기 좀 아 제가 진짜 오래 참았거든요. 네. 미국 시장에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우리나라 어떻게든 내가 성공시켜 보려고. 예. 안 되겠습니다. 뭐 좀 솔깃한 뉴스? 좀 빠질 만한 뉴스? 이게 그 애플이 네. 그 사생활 보호 정책을 바꾸면서 네. 타겟 광고에 큰 변화가 와서. 페이스북 광고가 반토막이 난다라는 뉴스들이 오늘 국내 언론에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네, 그 무슨 소리예요? 페이스북은 광고로 먹고 사는 나라 네. 기업인데 네. 반토막이 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반토막이 왜 나요? 그 이제 좀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것도 이게 맞나 싶어서 제가 또 정영진한테 한 번 더 전화를 했는데 네. 이게 그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그 개인 식별 정보라는 것들 내가 어디를 가고 무슨 앱을 이용하고 뭐 네. 무엇을 사고 이런 것들이 원래 다 여기에 그 저장이 돼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네. 이제 그 애플은 IDFA라는 건데요. 네. 요거를 각 앱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조그만한 앱을 들어갔는데도 내가 검색했던 거에 대한 광고가 막 뜨거든요. 네. 신기한 적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 뭐 그 예. 그냥 모든 있어요. 앱들이 그 네. 애플이 아니라. 그 애플에 입점해 있던 모든 앱들이 그걸 쓸 수 있었어요. 근데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반발하신 분도 있잖아요. 야, 네. 내 사생활 정보인데 그러면서 이게 강화하면서 이제 애플이 iOS 14 버전을 내놓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이 개인 식별 정보 트래킹 권한을 앱을 킬 때마다 원래는 우리가 그거 앱 처음 실행하면 카메라 접근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것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용자가 동의를 해야만 이거를 볼 수, 그 이용할 수 있고 기본 그 비동의를 선택하면 이걸 이제 이용을 못 한다는 거죠. 아, 그 이전에는 다 그냥 다 했었어요. 다 앱만 깔아도 그냥 다른 내가 어디 뭐 크롬 들어가서 보든 어디 들어가서 보든 구글 들어가서 봐도 검색했던 것들이 그냥 다른 앱들도 다 그거 이용해서 내 정보를 알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예. 그냥 광고를 막 맞춤 광고를 띄웠는데 네. 이제 그거를 못 할 수도 있게 됐다. 그렇죠. 내가 그 앱을 그 했을 때 앱에서 그걸 비동의로 네네네. 해버리면 그 앱은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상당수의 분들이 내가 아주 주로 이용하는 앱이 아니면 다 못하는 걸로 막아놓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귀찮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럼 페이스북 그 광고가 반토막 나는가? 그래서 네. 오디언스 네트워크라는 광고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네. 실제로 자기들이 이게 위협이 돼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50% 감소하는 건 사실이래요. 오. 근데 이거는 우리 언론도 저도 이게 막 전화 막 해서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저도 어려운 내용인데 좀 제대로 알고 기사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이 오디언스 네트워크라는 거는 페이스북 광고가 아니고요. 네. 페이스북이 정말 조만한 앱들, 광고주랑 연결이 안 되는 조만한 앱들과 광고주를 연결해주는 광고 플랫폼이에요. 광고 네트워크예요. 아, 그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왜 50% 줄어드냐면 네. 중소 앱들을 그냥 광고주랑 연결만 해주는데 그 중소 앱들이 다 타겟 광고를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자기들의 아이디 정보가 있죠. 네. 그리고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다른 앱들도 페이스북 아이디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타겟 광고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 애플의 아이디 FA라고 하는 그런 모든 걸 보는 그런 이제 식별 정보는 못 볼 수 있겠지만 페이스북에서 비동의를 해놓으면 네, 근데 네, 페이스북 네. 자체의 아이디로 돌아다니는 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타겟 광고는 가능하대요. 그래서 실제 뭐 오디언스 네트워크 자기들이 중개만이 주는 게 매출 비중이 얼마냐 전체 매출이 한 3에서 4% 정도 거의 미미한 불과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구글도 곧 하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 기업의 주주라면 안타깝지만 네.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사생활 보호는 되게 당연한 건데 안 돼 있었던 거다. 네네네. 구글도 곧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근데 그건 있어요. 이 IDFA라고 하는 요 개인 식별 정보를 알 수 있었던 시스템에 의존하던 그 플랫폼들은 다 타격을 받을 텐데 근데 네. 광고주들은 어쨌든 타겟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할 수 있는 페이스북에 오히려 좀 몰릴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몰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아주 작은 회사들은 좀 더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고. 그렇죠. 큰 회사, 예를 들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안에서도 막 검색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쪽은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다만 그 구글이든 아니 페이스북이든 이 앱들 간에 벽은 생길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한 게 페이스북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서 거기에는 광고가 잘 안 된다든지. 원래는 그게 맞. 뭐 그렇게 하는 게 뭐 맞긴 맞겠죠. 예. 그래서 이 더 어려워질수록 페이스북은 더 조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내년 네. 기준으로 PER 한 27.78배밖에 안 돼요. 페이스북은. 27.8배? 네. 뭐 테크 기업인데 이 정도면은 아직 좀 룸은 많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아, 페이스북.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 일단 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언제 빠지냐 이 조정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마무리하면서 네.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 주식이 일직선으로 상승하면 좋겠지만 어떤 강세장에 어떤 주도주도 조정을 거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조정이 오는 걸 알면 딱 기다렸다 그때 사면 되는데 그러면 조정을 대하는 자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조정을 기다리는 분이 있고요. 조정을 각오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조정을 각오한다는 건 뭐죠? 조정이 올지 모르지만 난 지금 사겠다는 거잖아요. 네. 항상 장우석 본부장님이 좀 강조하는 일단 사야 된다는 거. 최저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합리적으로 사는 걸 수도 있죠, 그게. 네. 근데 네. 지금까지는 누가 승리자였냐면요. 조정을 각오하시는 분들이 승리자였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 왔잖아요. 네. 기다리는 분들은 계속 못 사고 못 사고. 보면은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고객분들 상대할 때 조정이 좀 오면 사시죠.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분은 투자를 하러 왔는데. 아, 조정이 안 오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올 수도 있지만 안 왔을 때 리스크, 그게 업사이드 리스크거든요. 에. 그거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분은 에. 뭔가를 사고 싶어서 왔는데. 에. 그래서 뭐 약간 물릴 각오를 하고 30% 또는 50%라도
좀 먼저 사보는 게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할 거라면 안 할 거면 상관없지만 이왕 내가 뭐 미국 투자를 하기로 했어라고 하면은 그게 맞다고 보고요. 마지막에 웃어야지 사자마자 기분 좋고 나쁘고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얘기. 그리고 물론 이제 귀신같이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니까 네. 그분들은 알아서 좀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전제는 네. 조정에 와서 물려도 좀 버틸 만한 주식을 사고 있는 사야만 한다. 그게 일단 대전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못 사시는 분들은 그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조정이 뭐 한 5% 왔다가 다시 간다. 네. 이 확신만 있으면 사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사는 시점이 꼭지점이 아닐까를 걱정은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있어요. 네. 역사적인 꼭지를 잡는다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두 번 잡았습니다. 저는 능력자시네요. 저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지금 그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제가 역사적인 꼭지를 두 번 잡은 사람인데. 아, 죄송합니다. 네. 원래는 그게 어려운 건데. 아, 그래요? 예. 네. 나는 이렇게 잘 되지, 그게? 두 번을 잡았어. 거꾸로 하시면 이제 성공하시겠습니다. 잠시만. 아, 세 번이다? 세 번 잡았어요. 세 번 잡았어. 아, 대단합니다. 예. 네.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그 종목, 그 다음에, 또, 이 헬모 종목 등등 해갖고, 아, 세 번 잡았네. 아. 하여튼. 힘내십시오. 그것도 능력이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 만약에 이 주식시장이 더 가고, 내가 산 주식이 더 갈 거라는 생각이 있다면, 조정이 설령 오더라도 그걸 각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마인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께서도 인생의 굴곡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각오하고, 우상향되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